갑자년 병자월 신축 묘시 태어난 40세 남자. 금방 문자로 저한테 사주를 보내왔거든요. 신축일 별일이 뭘까? 자월에 묘시에 태어났는데. 신급제야. 삼극제와 또. 밥 먹 키우는 사주. 안목 키운다. 식신을 깔아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고춧살, 신신 고춧살 있고. 신신 고초살 있고. 고목인데 임묘진에 꽃 피우는 사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임묘진에 고목이 꽃 피운다. 꽃 피운다. 고목이 꽃 피운다. 일단은 어떤 일간이든지 어떤 계절에 태어났든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목을 보라. 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휴지에. 4월에 자수 위에 물. 근데 병화가 떠 있을 때는 그렇게 자수가 꽁꽁 어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병화, 갑목에 근이 없는데 묘에다 근을 둘라 그래. 시에다가 근을 둘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격국에서는 연간이 시지에 근을 두고 있으면은 나는 처음부터 죽을 때, 그 끝날 때까지 갑목을 썩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갑목을 썩었다는 얘기. 근데 갑목에 근이 없고, 물이 둥떠 있어. 병화가 없고, 임수가 있으면은 부목이 되고, 계수가 있으면 썩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천간에 임계수가 없으니까 그냥 물 위에 떠서 있는데, 물이 많을 때는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자빠져 있는 모습도 돼. 그런데 이제 목이 오면은 봄이 오면서 갑목이 뿌리가 오니까 갑목이 키울 수 있는데, 자, 지금 40인데, 경진대운은 그래, 서른까지는 그래, 뿌리가 와서 키울 수 있다고 쳐. 또 키울 수도 있어. 근데 20세 이전에는 학창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그 의미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겨우 기묘대운에 사회활동할 때는 갑목 키우기도 해요. 갑목 키우니까 갑목에 내 직장도 되고 갑목이 돈도 되고 그러는데, 야, 경진대운은 자진 수국을 짰어. 자진 수국을 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강은 안 좋나? 이때는 떠들어야 된다. 갑목 키우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소고기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 일어나고, 갑목이 누굴까? 육친으로. 아버지도 되잖아. 아버지 건강도 문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신사, 이모, 개미는 일단 조언은 해결되잖아요. 근데 금수, 식신이든 금수, 상관이든 경금이든 신금이든 자축월이 되면 반드시 병화를 잡아야 돼. 이 병화가 있죠. 이 사주의 가장 네. 극자예요. 물론 목을 켜줘도 좋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신 고초살이 부수적으로 다 보는 거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 그리고 또 천간은 항상 합을 중시받아. 뭐라고 하겠어요? 병하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정관하고 합을 해야 된 것은 답이 다 나오죠. 하다 줄줄이 오죠, 이제. 그리고 일단 축토를 깔고 좀 고집이 세고 일복이 많은데,
축 중에 계신기가 있어. 신금, 철망. 아미타는 철선을 꽂고 어금에서 축이란 글자가 정숙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축 계신기가 금속머리로 물을 정수하는 모습도 돼. 그래서 굉장히 꼼꼼한 사람 많아요. 꼼꼼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근성이 굉장히 강한데, 정금의 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일주들은 또 신이란 글자 자체가 보증성은 돈 떼이는 글자인데, 형제들은 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한테 보증서중만 무조건 떼요. 그리고 신 2개 있죠. 보증 2번 이상 쓰면 무조건 떼이게 돼 있어. 신은 보증서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미 공엽돼 있는데 천일기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 중에 계신기가 있어요. 뭐가 나갔어요? 임금. 신금이 맞죠? 신묘가 이제 나이로 봐서는 언제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묘가 와이프도 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요? 같은 칼 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좀 힘들잖아. 근데 신금은 묘의 절지고 신은 축의 뭐예요? 양지죠. 양지잖아. 근데 큰 이익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항상 신묘모는 친구 같은 부인, 배우자. 머리는 좋죠. 금수 식상격이니까. 근데 화가 없는 게좀 문제가 있는데, 화가 병화가 있어. 그래서 병화가 힘이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있는 게. 하여튼, 이거는 좋은데, 무인까지는 학창시절에 큰 의미가 없고, 기묘 좋은데, 경진대운은 나는 안 좋게 봐. 자진 수국을 짜면은 간목이든 병화든 전부 다 힘을 잃어버려.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자진 수국이니까 식상국을 짜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바쁘게는 산다고 봐야지. 근데 신사 이모 개미는 무조건 좋아. 일단 조우가 해결되면 병화도 살아나거든. 살아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 일단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결혼은 좀 신묘는 부인이 아닌 것 같아요. 병자가 부인인 것 같아요. 28에 했거든요. 28에? 네, 그 그러면 연상이랑 결혼을 해서. 병자가 처가 돼. 네, 그래서 병자. 병자가 처인 것 같고요. 28살 결혼이면 하니? 네. 그리고 아까 정숙이 말씀하셨는데, 신금. 근데 실제로 자기 어머니랑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숙이 사업이었어요. 실제로 어머니랑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숙이 사업이었어요. 정수기 사업했다고? 네네. 그런데 어머니 밑에서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좀 많이, 뭐라고 하지? 좀 너무, 돈을 안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엔 어머니한테서 나와서 현재는 작년 올 초까지는 LG 그 에어컨 같은 거 이렇게 수리하는 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올해 이번 달부터 사업체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 초반에 그 굉장히 뉴스로도 화제가 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그게 이 사람이 한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제한테 보증 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보증을 선건 아닌데, 사촌 형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증권 사기 뭐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돈을 넣으면서 이 사람 집안 전체가 꽤 돈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다그 돈이 전부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돈을 실제로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떼이진 다행히 않았는데 자기 엄마 뭐 사촌 이렇게 일가가 거의 돈을 떼어가지고 작년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서 이게 경진대운 선생님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바쁘게 사는데 돈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답답하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물들이 왜 힘들어질까? 이 네? 사주 해지 뭘 하겠어? 병 병화. 정화 개수가 병화를 가갈 혹은차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중에 쓸 때는 개수나 칭금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칭금이 병화를 합거시켜버리거든. 그래서 개수나 칭금, 병화가 해지니까 이걸 병화의 변화를 잘 보란 얘기야. 병화 가장 싫은 글자가 뭐? 개수잖아.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싫어하잖아. 정금 병화 신금 보면 애도로래. 애도는 그 딴짓거리 한다고 말이야. 근데 엄마가, 엄마란 말이야, 병화가. 엄마고, 갑목이, 엄마가 신금이 오면은 딴짓거리는 거지. 그리고 또 개수가 병화 가려면 힘들어. 둘다 힘들어. 이 사주는 항상 가장 중요한 글자를 찾아서 그 중요한 글자를 쓸수 있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다, 나쁘다, 평할 수가 있어요. 일단, 갑목 병화 자체는 겨울에 아주 힘을 잃었잖아요. 근데 병화는 겨울에 병화니까 어디 가나, 엄마는 어디 가나 인기는 있을 거야. 따뜻한 태양을 비춰주고 다니니까. 엄마는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데, 신금도 병화 없으면 안 되잖아, 병화. 신금이 병화 보면 인물도 괜찮은데, 인물이 괜찮을까요? 뭐 이건 제 기준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막 엄청나게 출중한 건 아닌데 이 네. 부인이 제 지인인데 부인은 얼굴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이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아마 자기 눈에 되게 잘생겨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도 못생겼다 소리 듣거나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뭐 아주 뭐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차인데 어쨌든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부인이 계묘일주거든요? 그럼 부인이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개묘일주. 네, 계묘인데 이 부인이 다 계묘 막 이래요. 좀안 맞네. 그래서 친구 같 여기서는 부인이 병자니까 개평하는 좋거든요. 네. 여기서는 천국이 있다고 봐야지. 네, 근데 실제 좀 본인 그런 것 사주가 개묘일 뿐이지.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남자 집은, 막 현금 부자라기보다는 땅 부자나 뭐 아파트 이런 건좀 많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좀 약간 돈을 너무 안 쓰고 약간 계모 같은 면이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줄 알고, 근데 실제 친엄마신데 아들이 다치거나 막 크게 입원을 하고 이래도 돈 갖고 자꾸만 그러시고, 아들한테 하여튼 누나가 한명 있고 이 아들이 있는데, 유독 이 아들한테 좀, 그렇게 좀, 돈 문제로는 정말 좀 남보다도 못하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처하고 시부모 사이도 굉장히 좀안 좋기도 하고, 그렇고, 남자도 이제 조금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업체를 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전혀 안 모이는 상황이라 이제 그 LG 그쪽에서 어떤 그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제 4월 말에 거의 이제 준비가 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떨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시축 자체는 병화를 좋아하니까 엄마를 굉장히 좋아할 텐데, 엄마 네. 입장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는 게, 병화가 신금을 보면은 헛짓거리에다가 구름 속에 들어간 태양이라서 빛을 잃어버려. 근데 신금 자체는 병화를 좋아하니까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는데 엄마는 아들을 싫어할 수도 있겠네. 그림으로 보자면. 병화는 그래서 신금 보면은 애도라겠죠. 헛짓거리하고. 쓸데없는 번번망각이고 번번망각이고 삼천포로 빠진다 그랬죠. 아들 때문에. 근데 신금 자체는 병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빛이 나요. 겨울에 신금은 병화를 쓴다겠죠. 겨울에 신금은 자축을 해는 신금은 병화를 쓴다겠죠. 아니, 아직 신금 안 배워서 모르네. 작년 배운 사람들 알 텐데. 네.
자축하는 신금은 무조건 병아리 쓰거든. 그러니까 신금, 본인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엄마는 좀 싫어하는 모습이야. 삼천포로 빠지고 허짓거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 자축합 때문에 멀어지진 않겠지.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신사정부터 괜찮아요. 아, 그러면 영화도 지금 오. 살아나고, 감목도 괜찮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럼 올해 지금 이거 하는 거가 앞으로 좀, 이 사람이 좀돈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해결될까요? 금년에? 아, 아니,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일이 사오미 대운을 이제 내년부터 사오미 타면, 대운은 좋으니까 괜찮아. 자기 사업을 그럼 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리고 관대운으로 가잖아요. 네. 관대운으로 가면 이 사오미 대운의 병화가 강해지잖아요. 관이 강해지면 손님 많다 그랬죠. 손님 많고 일이 많고 몽복에 병화가 있는데 또 관을 타게 되면 일인 얘기예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신사정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고초살, 신신 고초살도 있고 좀뭐 주변, 여태까지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동업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누구 말 듣고 뭘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일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예, 이 방법이겠네요. 사람은 동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보증서면 안 되고, 좀 그냥 자기가 몸 움직여서 주변 계속 버.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거는 항상 체크해야지. 그래도 이 사람 자체는 인목이 공격돼 있잖아. 천육인 괜찮은. 그래서 어쩔 올해 때는 유독 힘들더라고. 좀또돈 문제가 또막 생기니까 부인하고도 약간 사이는 좋은데 이렇게 다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태여서 그 금년에 돈 처가의 도움을 때문에 엄청 됐다 묻거든요. 보지. 금년에 갑갑이 있잖아. 갑진년에. 아, 네. 뭐가 갑갑해? 돈이 제 갑갑하잖아. 돈이 갑갑한. 금년에 돈 때문에 됐다 보지. 자진 수가 강해지면, 아직도 진대운이잖아요. 네. 수가 강해지면 행동 자체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근데 힘드는데 자진 수긍 누가 만들었어? 엄마도 만들고, 아버지도 만들고, 와이프도 만들고, 그랬잖아, 자기. 네. 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를테면은 수다 금침도 될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부인도 그 처가의 덕을 되게 많이 봐요, 이 남자가. 지금 모든 돈 문제들은 처가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어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와이프가 왜 불만을 가질까? 차가에 아, 도움 자기 받는다고? 엄마 아빠한테서 자꾸 도움을 받고 돈을 가져가고 친가에서는 돈이 있는데도 도움을 안 주고 이러니까 지 시댁에서는. 친가에서는 안 주고 차가에서 받아오고.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사고는 다 시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처가에서 메꾸고 있으니까 부인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또 알아? 나중에 장모 모시고 살 수도 있지. 착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좋아요. 아니, 장모가 뭐야? 응? 식신이잖아. 식신에. 식신 자축하고 모시고 살잖아. 나중에 또 알아. 장모 모시고 살 수도 있다니까? 이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장모님을 더 좋아해요. 자기 엄마보다. 아니, 식신이 장모인데. 상관이 할머니고 자축하부로 하잖아 일지하 그러면 장모 모시고 산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 자식은 저 신묘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신묘 그러면 자식 자리에서 저렇게 고초가 같이 있으면 자식이 자식 어떨까요? 때문에도 청부 같은 자식인데 자식 때문에도 힘들어.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격각이 돼 있잖아요, 축이면. 네. 그러니까 좀 사이가 있지. 자식하고 또, 뭐야, 칼 두고 싸울 수도 있잖아. 예, 저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실제는 을유일주인데 아빠한테 대들고 막 이러니까
아빠는 또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딸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둘이 싸우는 모습도 대단한 신신. 부인하고는 사이가 좋은 거네요. 자축합도 했고 병신합 어쨌든 심금은 병화를 좋아한다니까. 네. 그럼 돈 문제는 사오미 대운 타면서 좀 많이 해결되고 사업도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사오미는 무조건 괜찮아. 조 해결에다가 병화가 힘을 받으니까 관이 강해지고 손님이 많아지고 일인 2역 할수 있고 굉장히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특히 뭐 어떤 그러니까 겨울 그 겨울 계절을 타는 것이 별로 좋진 않은 거네요. 겨울 대운? 네, 뭐 겨울 대운이나 뭐 그러니까 겨울의 세운이나 이런 자축, 해자축 이런 게 뭐. 겨울 대운은 이제 없어졌는데, 정축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임묘진 봄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는 여름이 오니까, 조우가 해결되고, 그래, 무인, 아까 얘기했듯이 무인까지는 학창 시절이니까 크게 볼 필요는 없어. 근데 공부는 별로 안 했겠는데? 아니요, 공부는 잘 했는데, 그래?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게 공부를 잘했고, 서울에서 아니, 학부지에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열심히 안 했을 것 같대. 왜냐면 아, 제대로 그게 들어보니까 학군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계속 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대학교를 한양대 공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머리는 좋았거든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 그 뜻이거든. 왜냐면 제대로 한마디에 걸렸잖아. 무인 때문에. 그래서 학교는 잘 갔는데 학업을 마치질 않았더라고요. 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다돈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서 공부하느니 돈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돈을 벌었대요. 좀 특이하긴 특이하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냥 멀쩡하게 되게 괜찮은 한양대 공대면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공대 중에서 근데 들어가서 4년을 졸업하느니 빨리 돈을 벌어서 근데 돈을 버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번 걸로 뭐 어디에 왜 이렇게 좀 낙후된 동네에 집 나와 있는 거 사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게 또 현재까지도 돈이 안 되고 이상하게 묶여 있는 땅들 같은 거 사고 막 이랬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근데 돈이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자자 형일 때, 뭐, 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식상이 형이니까 항상 조정이잖아요. 원래 이제, 식신, 여기는 이제 자가 식신이거든. 식신이잖아. 원래 상관이 강하면은 가서 수리해야 될 그물을 산다고 그러죠. 내가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 그게 상관이 강한 사람들 그런다 그러거든.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점포를 구해도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 내 돈이 덜 들어가는 곳. 근데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수리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것을 산다 그러거든. 그리고 상관을 하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앞으로 수리하면 돈이 될 만한 것을 해. 여기는 식신이 두 개인데도 그러네. 네, 진짜 모든 집도 그렇고 사무실 얻는 것도 그렇고 인테리어 된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다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식신이 향이 걸려서 그럴 수 있어. 조정이잖아. 아, 네. 뜯어 고치고, 네. 바꾸고. 이게 이제 그게 자아가 식신이 향이 걸렸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격국에서는 식신이나 상관이나 그렇게 차이를 두기도 해요. 상관을 중에 쓴 사도들이 가서 내가 수리를 해서 쓰는 건물을 산다든지, 그리고 식신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건물, 상가, 이런 걸 산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자아자가 형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여쭈면 이 엄마가 자꾸 렌터카 사업을 어디서 돈이 된다 하면서 이 아들 명의로 하려고 너가 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 남자도 돈의 욕심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돈만 된다면 하려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 사업체를 했으니까 잠시 묻어두는데 어머니가 그걸 또 자꾸 얘기는 하시나 봐요. 그럼 그런 사업을 여러 개를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는 문어발식으로 하면 안 되겠는데? 아, 그래요. 저희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돈의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돈 되면 다 하고 원래 싶어 해서. 배우네, 이제 을목대우네. 대운에 을 대운에 오면은 되게 이제 확장을 한다게. 을이 갈 나무 가지잖아요. 나무 가지 뻗어나가듯이 확장을 한다고. 을 대운에.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데 현재 대운이 경대운이잖아요. 아니 경대 다 뒤놓고 이제 신대운이 오는데 신대운 좋고 신 자체는 여기서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잖아. 경신 확보해버리잖아. 내 병화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고초철 발동시키잖아. 그런데 차 계절 자체는 여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천간은 천간대로 보는데 신대운 자체는 안 좋으니까 이때는 좀 40, 1, 2, 3세까지는 좀 주변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그 고초철 발동하면서 병화 가져가기 때문에 좀 힘들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병신하면 또 다른 신금에서 또 다른 문입 벌리고 또저 화들끼리 하잖아. 3000% 빠지려고 그러잖아. 엄마 입장에서 40일 대운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또 병화가 강해지잖아요. 이러면 또 엄마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뭔가 또 벌려. 네, 엄마 굉장히 엄마는 사업가시거든요. 신사대운부터 또 굉장히 벌리고 다녀. 병화 확산 팽창 발전 자기 계조로 했잖아. 병화는 엄마가 계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가 더 살피고 다니겠지. 그러고 신금 자체도 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손님 많고 1인 2역이라 일복이 많고 괜찮지. 원래 신금은요 화를 싫어해요. 화를 싫어하는데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를 반기는 거예요. 그러면 41, 2, 3 이런 초반 그 신사 대운의 일은 잘 되지만 엄마가 뭐 하자고 하는 건 일단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갑진 을사까지는 안 좋아. 아, 네. 근데 이제 병호 정미는 괜찮아잖아요. 신급 네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그 내년에 신사 대운 들어서잖아요. 네. 내년까지는 좀 자중하고, 2년 뒤에 병호 정미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선생님, 자월이라서 이게 물이 안온 것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월이 병화가 있어서. 그게 병화나 무토가 있으면 안온 걸로 봐야 네, 되나요? 얼지 않는 물이에요. 아, 그래, 병화, 원래 무토요?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면은 꽁꽁 음물을 녹여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론 무토가 있어도 자월에는 무토를 일령천이 있으니까 무토도 좋아요. 하여튼 자월에는 천간에 병화나 무토 있으면 얼지 않는 물로 봐요. 예. 지지에,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냉골이거든요. 그렇죠. 꽁꽁을 했잖아, 지지 가정공을. 그러면 아마 와이프 사주에 화가 있을 거야. 아니, 와이프도 술토 한개 있고 전부 다 계수랑 묘밖에 없어요. 아니, 지지. 예, 지지에 술 하나 있고 화는 다른 건 없어요. 술이 어디가 있어요? 연지에 하나 있고 연지. 나머지는 다 묘. 묘랑 을이랑 계수, 임수 이렇게 있어요. 아니, 지지만 본다니까? 지지는 묘밖에 없어요. 술 빼면은. 삼묘? 네. 아, 삼묘. 술토가 그 사주에서는 괜찮으니까, 이 사주 봐서는. 네, 그래, 묘. 네. 묘술 화니까 화가 좀 생성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 위에가 다 임계수인데 괜찮을까요? 그 술도 하나 쓸수 있는 거죠. 이 사주하고는 대비되는 게 술도 하나인데. 네. 근데 딸도 그 계수가 많고 묘유 유유 자형 있고 그다음에 전부 오화 하나 사주죠. 있어요. 딸이 오화가 지지 연지에 하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봐. 계절에 따라서 보는데 아까 묘월성의 술토거든. 그래도 되게 보면은 이제 와이프 배우자 사주에 지지에 화가 강한데 여기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네 묘월이라서.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요새 잘 사네. 사주로 봐서는 좀 아닌데 그래도 운이 이제 신사로 오면은 조 해결되니까 괜찮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임자 병화가 병일주에 임자월이면은 그런 경우에도 조금 언물은 아니라고 볼수 그렇죠. 있어요? 예. 아, 천간에 그래도 그게 영향을 많이 예. 미치는구나. 예. 임자월의 병화도 그 사람도 물 데우는 사주잖아. 딱 참아서 꽁꽁 얼음 있는 물을 태양 빛에서 녹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희생적인 강한 그런 게 언물은 아니라고 보네요, 사람이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 사람 그 좋은 일 많이 하죠. 예,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자아수를 녹여 꽁꽁 얼음물을 녹여주기 때문에. 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엄마를 병화로 보시는데, 예. 사움이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엄마가 주도하는 그런 일에, 어떤 사업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볼수 없나요? 엄마가 엄마가 어떤 사업을 주도해서 하는 일에 이 사람이 거기 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주도하는 일에 이 아들이 가서 예, 예. 같이 일을 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니까 겨울에 자축을 무조건 신금 병화를 쓰거든. 병화 없이는 신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수 식상은 반드시 화를 발하겠지 않아요. 엄마가 이 사주 핵이야, 핵인데. 그래서 엄마가 화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병화를, 그러니까 그리고 사움이 병화 대운이다 보니까 병자인데 자해의 신금이 생지거든. 엄마가 뭐 보면 힘이 솟아오르잖아. 사움이 대운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요소가 좀 있지 아니, 그러기 전이라도 병화를 벌릴 수가 없다, 신금은. 가장 중요한 글자가 병화의 엄마란 말이야. 않을까. 네네. 근데 병화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신금을 보면은, 남자 같으면 바람 피우는 사주라고 그러고, 병신 합의업에 있으니까 뭐다, 돈만 밝히는 여자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그렇죠. 병자는 신금 재. 또 시에 있는 신금 재. 여기 가나 저리 가나 병신 합을라고 돈만 밝히는데, 신, 번번망각이라 했잖아요. 번번망각에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했잖아. 그런 모습도 되느냐. 돈을 사랑한 거잖아, 지금. 아들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그래, 병화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병화가 네네. 엄마인데 병신합에서 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 식상일 일을 만들어내잖아. 엄마 때문에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대로 따라가. 엄마가 화장대로. 병신합 수로 만들어냈잖아, 신금. 그러니까 신금은 식상이잖아. 그리고 병화 입장에서는 병신합 수가 병화한테는 관이잖아요. 역시나 일이잖아. 엄마 때문에 능력 발휘하고 살지. 선생님, 그러면 그 엄마가 렌터카 사업을 하자는데 렌터카가 이 신금 일주한테 맞나요? 렌터카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엄마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엄마가 화장대로 온다니까. 렌터카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렌터카가 나오나 사주에서? 그건 보기는 힘들잖아. 신신 같아요. 신신이 차 바퀴. 원래 신신인데 스포츠카 아주 이런 것이 신신인데 신금. 현침살이잖아. 현란한 차들거든.
그리고 신이 경장비라겠죠. 경장비. 경금은 중장비고. 그러니까, 덤프트를 거겠어? 아니면은 택시를 거겠어? 샵을 하더라도. 택시샵을 하겠지. 그러니까 렌터카 하더라도 버스 거겠어? 택시 거겠어? 택시를 거겠지. 근데 렌터카 업도, 렌터카 뭐다 승용차지만, 뭘또 버스도 렌터카 있나? 없어야 돼, 버스는.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가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좋으시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좀 여장부 같이 사업체 일구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묘까지는 감옥 힘을 받지만은 경진 등으로는 감옥이 잦은 수국에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물에 자빠지잖아. 갑자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병화가 엄청 좋잖아. 엄마가 없으면 감옥 아버지는 살 수가 없어. 근데 갑자에다가 잦은 수국에 감옥이 수다 먹부로 물에 잠겨버린 행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어 보여.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아버지는 힘이 그렇게 없어.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병화는 병신 합수 수 해갖고 수생 먹으면 감옥 좋을까 싫을까? 좋을 것 같아요. 싫잖아요. 겨울에 눈보라를 받고 있잖아.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별로로 봐. 네, 실제로도 별로신 것 같고, 엄마가 너무 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안이 가꾼 잡고 있어. 지금 월주에서 딱 병화가.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실질적인 신사 가장. 대운부터 와봐. 여름으로 오면 병화 계절이니까 얼마나 또 엄마가 서치고 다니겠냐고. 네, 맞아요. 좀 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뭐,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약간 어머니가 좀 세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사람 사주에서 이 처도 되잖아요. 그렇지, 처도 되고, 처도 이제 힘 받잖아, 신사 등부터. 어? 그러니까, 처도 지금 뭐래요? 아, 처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그러면 신사 등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처 병화 계절 왔으니까 집에 못 있지, 이제. 아, 신랑이 자기 와이프도, 사무실에 좀 나와달라고는 했다고는 하던데. 그렇게 신사 등부터는 이제 처도 바깥으로 나간다니까? 아, 그래요? 자기 계절 왔잖아. 집에 못 있지. 근데 이 고부 갈등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요즘에 조금 그래? 덜한데 그 증권 사기를 겪으면서 시어머니가 조금 꼬리를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조금 덜한데 어머니랑 엄청 사이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았었는데 여기서, 처도 병자고 엄마도 병자인데, 그러네? 네 같은 같은 동지를 이러면 인연이 있는데? 근데 좀 어머니가 너무 약속도 잘안 지키시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돈만 밝힌다고 그건 말씀하신 게 맞죠.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것이 돈밖에 안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또 며느리는 그런 타입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약속 안 지키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시고, 돈도 남편 일만 부리고 안 주고 막 이래서, 트러블이 너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이 되게 정제하고 화부라잖아요. 정제하고, 정제가 고정제고, 월급제고, 적은 돈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재생관 안 해버려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자들이 정제하고 화부하게 좀 갑옷팔자라 그래. 재생관 안 하니까. 남편도 안 도와주잖아. 여기서도 갑자로 봐봐. 임묘까지는 그래도 갑목이 큰 소리 쳤지만은 경진 등부터 갑목이 전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을 거야, 아마. 맞아요. 있는 것 정말 같지도 그러신 않은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사람 그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약간 아버님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그때 정상가 정뭐 이럴 때 화가 많을 때 대머리가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버님도 이렇게 그러시던데 이 저기 이분 이 남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매번 매일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를 잘안 벗어요. 누가? 이 남자가.
이 사주 명식 남자가 아, 신축일주. 네, 모자를 안 벗는데 우연히 봤더니 약간 머리가 젊은 나이 치고는 많이 빠져왔나 봐 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수가 많고 이래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 목이 털이거든. 아. 목이 털이에요. 수다 먹고 털이 다 자빠졌다고 아, 봐야지. 아, 그러겠네. 진토 있는 분 있을까? 자기 사주 일지. 일지에 진토 있는 분들. 진중열목 있잖아요. 똥구멍에 털난 사나이가 그래. 진이 똥통이거든요. 일목 털이 났잖아요. 그래도 이 사주 눈 봐봐. 처음에 갑목, 연간의 갑목 정재잖아요. 정재니까 편재 같은 큰 돈인데 정재니까 알뜰한 돈 이런 거 보려고 보고 싶은 거야 꿈이. 근데 묘에 글을 뒀잖아. 시지까지.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돈이야. 갑목 네. 죽었다 그 말이 갑목.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건은 좋지 않잖아. 입력까지는 굉장히 경진부터는. 근데 이제 신사부터 다시 좋아지잖아. 여름으로. 경진대운 이 사주 가장 힘들어. 경진대운 가장 힘들어. 이제 다 빠져나왔죠? 경진대운. 이제 신사대운 네.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잘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네, 엄청 친한 이 남자도 친하고 이 부인이 제 지인인데, 그러니까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서로 다 아는 사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사오미 지나서 신유술 와도 이제 금의 계절이니까 여전히 계속 괜찮겠네요. 예, 계절이 여름으로 오면 괜찮아요. 가을로 가도 괜찮은 거죠. 금이니까. 사오미니까 뭐70다 되더라고 괜찮하잖아. 신유술을 가더라도 신금 계절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괜찮죠. 자기 계절 왔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라 그래, 나이 들어서. 근데 하나 더 여쭈면, 이 사람은 거칠애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부인한테 들었더니 이렇게 말을 좀 허풍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요만한 걸 이만하게 불리고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사주로 이렇게 식상 그런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이 남자가 말을 좀 부풀린다고? 네, 좀 이렇게 뭐 만약에 뭐 허풍이네, 허풍이. 예, 허풍이 좀 센가 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되게 허풍 어떤 사주? 신약하면서 상관이 강하면 허풍을 떨어요. 네. 신약하면서 상관이 강하면은 돈도 못 벌면서 돈은 잘 번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신약이 상관 사주거든. 여기는 식신 두 개니까 상관 역할도 하겠지. 근데 그래서 신약 사주가 상관이 가면 돈도 못 벌면서 큰 소리 다 치고 단다 그래. 요즘 이제 신강 신약으로 보면 좀 약하잖아요. 그게 신? 아, 인묘는 아니, 입고지, 저거는. 묘지는 아니네. 신금의 묘지는 진토지. 그냥 입고야. 그는 두지, 여기는. 자기 고지니까. 신금의 고지. 고지는, 창고니까 근이 되지. 근데 묘지는 안 돼. 그리고 그거 하나뿐이잖아. 그냥. 전부 약하잖아. 천간의 신은 아주 경계냐고, 시에. 약해요. 그리고 아주 신약하죠. 신약 사주지. 신약에 식상 강하면 굉장히 허풍쟁이들 많아요. 특히 상관이 강하면 큰 소리 치고 다녀.
또 말도 자수를 쓰잖아요. 금수식신인데 자수가 찬물이잖아. 말이 차지. 그 겨울에 신금은요, 신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신약할수록 좋아. 신약할수록 사람은 착해요. 왜냐면 겨울에 신금이 강해 봐봐. 겨울에 아주 차지찬 게 이제 신금이 날카로운 칼인데 칼 들고 쳐치고 다니잖아요. 냉혈한이 된다니까? 경금이든 신금이든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신약할수록 사람이 착해요. 경금은 겨울에 싸늘한 뭐야. 여기는 싸늘한 칼이잖아. 비수, 단돌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자수를 준다면 자수니까 말이 쌀쌀맞게도 여기지만은 자수가 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 특히 이제 신사대운으로 가면 말이 굉장히 부드럽지. 물론 이제 자수가 더하니까 부드럽기도 해요. 하지만 특히 신사대운으로 가면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고 그래요. 원래 신금은 겨울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신약해야 돼. 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근이 없는 게. 근이 있으면은 사고 치는 거다는 거예요. 칼두개 살치고. 근데 여기는 이를테면 신유라 하더라도 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고는 안 치지. 병하고 화보했으니까. 정화라고 화보해서 사고는 안 치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질문은 없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걸로 끝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사주, 세명 사주가 한 분은 레미콘이고, 한 분은 트럭이고, 한 분은 버스 운전 직업으로 사는데, 세분 사주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보는 거로 말고요.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분들이 다 경금, 신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 그거를 차원에서 한번, 부르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